지금 둘째 너무 늦었지? 갑자기? 응, 늦었지? 늦진 않았지. 뭐 몇 살 차이가 뭐가 중요해. 마이크 안 달았어 아직. 마이크? 응. 뭔 마이크? 안 달았다고. 아니 어제도 한잔 하는데 계속 옆에서 영어로 말씀하시더라고. 한두 마디씩 단어랑. 아 그래요? 막 불러주면 엔도핀이 돌아버리거든. 이게 익스피리언스. 인생 경험이다 진짜. It's a different kind of fish. 그건 별개의 문제야. It's been raining all day. 진짜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진짜 배울 점이 많아. 부지런하고. 근데 다음에 한 강조만 안 하면 돼. 제가 몸무게가 180에 60kg가 안 나왔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85kg까지 찌우고 다시 65kg까지 빼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보라도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보라도 또 도전을 하고 싶으면 매번 실패를 하니까 옆에서 알려준 거죠. 어떻게 아, 나 공항 올라 그랬어. 근데 들어보세요. 어쨌든 보라가 아이 둘 낳고 성공을 했어. 딱 보여 옆에서. 아 내가 자신감이 있구나 없구나 이 제스처 하나로. 그래 이게 자존감이고 이게 성취감이야. 이거를 하나 만들어.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맞아. 약간 사이비 교주 같다고. 빼고 나니까 어때? 너무 좋지 않아? 하고 나니까 어때? 별거 아니었지. 아니 안 그러겠다면서 아까. 아 그러니까 아, 이제 안 해야지. 안 해. 다시 올라 그래 막. 욕심아 가라. It's time to get moving. 또 이렇게 얘기할 뻔했어. 한 잔만 술을 먹고. 옛날은 한 잔 먹어주면 좋지. 아. 이거는 하나만 뜯을게요. 제가 뜯어드릴게요. 저 주세요. 아, 칼이 있거든요. 이 뜯어졌어요. 아이 잘하다. 칼로 하는 게 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난 여보가 뜯어줄 줄 알았는데. 난 지금 이걸 하고 있어서 이게 이게 시간적으로 나누는 게 나아. 문어빠에 시간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진짜. 시간을 무조건 아껴 써야 돼.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요? 진짜 피곤하다. 근데 그렇게 피곤하게 산다고 해서 나이 먹고 나서 더 잘 사는 거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절대 아니라. 전 나이를 아직 안 먹어봤잖아요. 먹는 사람이 얘기하잖아 지금. 아 근데 하지만. 아니 그렇게 먹는 사람이 얘기하잖아 지금. 존중은 하지만. 아니 제발 이 사람의 인생은 늙더라고. 이 사람 인생을 다 알려고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나도 알아. 왜 알아야 돼? 아이고 저희가 이래 역대 제일 저희가 안정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보라가 난 잘하고 있다라는 강박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 그걸 주지 말라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걸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칭찬으로 줘 그냥. 그래요. 그 칭찬으로 보라 동생이 듣고 싶은 게 그거라니까. 칭찬 간섭 말고 칭찬. 예진이 맞나? 저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고집이 있는 걸 알아요. 알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욕심도 있어서. 근데 솔직히 이 둘은 고산수한테만 계속 뭐라 했어. 근데 이 우리 보라 동생한테도 좀 혼내야 된다. 왜 그럴지 아나? 그건 의외인데? 자기 주장을 너무 펼칠 줄은 모르잖아. 어제 우리 오죽하면 그거 저 별명 지었잖아요. 마라탕. 고구마, 짬뽕. 고구마. 맞아요, 고구마. 저는 진짜 처음에 조용하신 거 보고 와, 처음엔 부럽다 느꼈거든요. 극과극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너무 부럽다 느꼈는데 오늘 보니까 아, 차라리 낫다. 적어도 반응을 하잖아, 반응을 하잖아. 저는 오늘 많이 감동받았어요. 아 진짜요? 마음에 와닿았나요? 진짜 진심으로 네. 박수 쳤다니까. 네, 응. 진짜 그 아들 네. 보는 그 이야기 할 때 나 엄청 울었잖아. 말을 엄청 하시는 거야. 맞아. 내가 누나로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살면서 연도로 봐서 5, 6년이 진짜 피 터지게 싸우는 연도긴 맞아요. 그래 피 터지게 싸웠기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울 때 내 아들이 보고 있었고 내 아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 결혼 생활은 일방통행. 과거만은 청산을. 그냥 누구 한 명이 그냥 한 발자국만 물러나주면 보는 거는 사소로운 거예요. 파이팅은 일이 생긴다. 자존심 건드는 얘기만 하면 안 돼. 제 아이 때문이라도 진짜 더 잘 살아야겠다. 자 그러면 돌아가서 술 안 드시기로 다짐을 하실 거예요? 네. 진짜 와, 그게 언제가 될지 진짜 난 큰 다짐이라. 당분간은 일단 최소 한 달. 일단 당분간. 한 달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한 달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369 법칙이라고 66일의 기적이에요. 66일이 습관을 만들어요. 저도 그런 거. 고산 교수님. 사실 두세 달 전에 그렇게 하시. 이제
갈까요? 네, 오케이. 회사. 어, 가자. 어. 피니쉬. 잔소리 안 하는 남편이랑 살았으면 행복했을까? 네. 내가 보라를 괴롭히고 있었구나. I love you just the way you are.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기 힘든 걸까? 역시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나 자신은 가장 중요하고 아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 감정 표현을 생각만으로만 아닌 표현을 잘할게. 제 이제 현재 이혼 이사는 좀 50%입니다. 50은 남편에 대한 믿음이고 이걸 진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이구심 때문에 50을 선택했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100이었던 것 같은데 한 그래도 10% 내려가지 않았을까? 네, 저의 현재 이혼 의사는 0.00001%입니다. 네. 오늘 내가 처음 보였던 눈물 잊지 않고 나쁜 버릇 습관들 안 하도록 노력할게. 사랑해. 아니 근데 그렇게 힘들었어? 근데 여보 항상 나한테 그랬단 말이야. 아니야 괜찮아. 내가 안 한 거지. 아, 괜찮아 괜찮아 이러니까 나도 더 한 거야. 맞아. 나도 어떻게 생각하면 회피하느라 괜찮다고 했던 거 같아. 힘들면 그만하고 싶다고 안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내가 멈췄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근데 나는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나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커질까 봐 또 얘기는 못하고. 쉬어봐, 쉬어봐. 쉬어보면서 여기서 많이 얘기 들었으니까 쉬어봐. 아내에게 2년의 기간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치유하도록, 에너지 수준 좀 올리도록. 네네. 이렇게. 잘 쉬어봐. 근데 일단 나는 갈 거야. 간다는 게 영어 아니 뭐든 난 해야 될 것 같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내가 이렇게 나가려고 여태 싸웠나도 근데 싶어가. 근데 이번 계기로 오빠가 진짜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서로 많이 깨달았어? 또? 앉아있는데 그거 하는 거야? 나 트라우마라니까? 뭐? 그거 아. 내 앞에 그 어플을 뜨게 만들지 마. 아 그래 좀 이건 강요인 것 같다. 다시 정정할게. 이거 비밀번호만 치고 아 게임만 돌려놓을게. 그 30초 10초도 나는 트라우마거든? 내 앞에서 그 어플 자체를 안 보여주면 안 될까? 답 나온 거야. 그럼 너가 잘못된 거지. 진짜 새로 좀 고쳐라. 그러니까 새기면 되잖아, 내 아침 먹는 거. 왜 자꾸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해? 내 앞에서 그 어플 자체를 안 보여주면 안 될까? 어, 알겠어. 굳이 오빠랑 단둘이 있는데 오빠랑 더 그 시간에 더 얘기를 하는 게 우리 가정의 관계에 대해서 더 발전이 있지 우리의 관계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 근데 이번에 캠프 와서. 나도 많이 깨달았지? 여기 와서. 나는 항상 오빠가 나한테 시비가 온다고 생각했었는데 내 말투에도 문제가 많았고 나도 이번에 느낀 게 되게 많았고 오빠한테 많이 미안했고 나는 계속 내 머릿속에 맴돈 게 우리가 웃는 모습과 웃는 게 사실 막 이렇게 웃잖아. 그게 억지로 약간 억지 웃음. 오빠도 느꼈지. 너무 억지 웃음. 그러니까 그 우리가 봐도 근데 그건 젠 3자가 봐도 알 거야. 누가 애가 이렇게 억지로 웃어. 저희 아이가 원래 웃을 때 이가 다 보이게 활짝 웃거든요. 화이탈 아시죠? 예, 그렇게 완전 웃거든요. 근데 어느 6개월 됐나? 여기 눈썹이 이렇게 찌푸려지면서 억지 웃음.
짓는 표정을 제가 이제 사진에서 봤어요. 벌써부터 아이가 눈치밥이 생겼고 나는 내가 기분이 나빠도 좋은 모습을 항상 보여줘야겠다는 연극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섯 살 아이가 뭘 한다고. 그런 적이 있어. 오빠랑 나랑 부부싸움하고 오빠가 담배 피러 나갔을 때 미안해, 괜찮아 했을 때 그 표정을 지은 적 있어. 바로 이렇게 있어. 근데 공포스러웠을 때인데 바로 근데 그런 억지 웃음 표정을 지었었어. 철이 너무 들어있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계속 그 웃음만 맴돌았어 내 머릿속에서. 근데 오늘 그거 알아? 여기 와서 캠프 와서 피디님들이 키즈카페 데려가 주셨잖아. 거기서 이제 사진이 왔는데 그 사진은 그 억지 웃음이 아니더라고. 오늘은 행복해 보였어. 근데 또 거기서 나는 안심이 되면서도 더 마음이 아팠던 거는 아, 우리가 없어야지, 엄마 아빠가 없어야지 더 행복한 웃음을 짓는구나. 커서 되게 다른 쪽으로 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애가 밝아요, 여전히. 여기서 본인들이 자꾸 폭력적인 모습들이 반복돼서 노출되거나 부모가 헤어질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애한테 계속 노출되잖아요. 그럼 애는 어느 한순간 그냥 완전히 흑화돼버려요. 오빠랑 나랑은 지금 맨날 서로 6년 동안 쌓였던 게 싸우면서 우린 폭발해버리잖아. 근데 우리가 싸우는 거를 누군가에게 표출할 수도 없고 지금 6년 동안 눌려있어 걔는. 그게 나중에 청소년기 때 폭발할 수도 있다고 나는 들었고 기억은 지울 수 없어. 만약에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싸우고 했던 거를 만약에 우리 아들이 기억한다면은 지금 그것보다는 더 행복했던 기억이 더 많이 추억이 남을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더 앞으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부가 돼야겠다고 생각해 나는. 내가 좀 풀출되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져주고 나도 또 그만큼 더 우쭈쭈 해줄 테니까. 오늘 수고 많았어. 수고했어. 또 뭐야, 다음 날에 나 아침에 등원 하는 거 보고 내가 운동할게. 등원 시킬 수 있어? 해야지. 내 안에 피해자가 줄어들면 본인의 그 청소 강박 줄어들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오빠인지 모르겠어? 모르겠어? 왜 웃어? 완전 오빠잖아. 지금 볼 땐 너무 늦었지? 갑자기? 응, 늦었지? 늦진 않았지. 뭐 몇 살 차이가 뭐가 지금? 마이크 안 달았어 아직. 안 달았다고. 야. 몰라? 도와. 도와. 착해. 안 착해? 천천히 먹어.
잘하셨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부로 3일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모두 만족하실 만한 결과를 가져가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배우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히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정준! 이건 네가 끓여먹어라! 야, 신한건! 우리 쪽팔리게 좀 살지 말자! 고산 씨부터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조금만, 이거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 고산 씨 고집이 장난이 아닌데. 와, 피곤해, 피곤해. 고산병. 숨이 탁 막혀, 숨. 보라야! 그 우울증도 이겨내야 돼, 어? 아, 이것도 못 이겨내면 안 돼, 보라야. 어쨌든 이겨내야 되고, 그 쇼펜하우어 형님께서 인생 자체가 고통이라 하더라. 아, 사람 진짜 변하기 힘들다. 진짜 고집불통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조금만 고생하면 밝은 내일이 있을 거야. 아무 얘기 듣지 말고 내 얘기만 들어.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at the end of the day. Just do it, okay? 내려오세요. 안 찾았죠? 이 양반 내가 더 세졌어. 하루 안 왔는데 더 강해졌는데? 뭐지? 굉장히 충격적인. 저는 사실 우리 이 고산 황보라 부부는 다른 부부에 비해서 조금 순한 맛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 글쎄요, 나중에 참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보라 씨 올라가 주세요. 내가 무슨 아이돌이냐? 체중계 검사 하지 마! 놔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영어 단어는 고산 씨만 해, 일단. 왜 눈치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아니요. 아내분이 얘기하셔야죠. 아, 네. 지금 눈치 보고 계시는데 보지 말고 얘기하세요. 네. 근데 아내도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남편이 헷갈리잖아요. 하면 좋아, 하고 싶어. 이건 선명하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계부 검사도 나한테 맡겼으면, 믿어줬으면 좋겠어. 부끄러운데 시원하더라고요, 속이. 다 됐습니까? 네. 내면에 뭔가 빠져나온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자, 다음은 우리 화제 인물이죠. 야! 우리가 길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우리가 닥쳐있는 이 어려움들이 사실 난 소나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너한테는 계속되는 장마였다라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됐고. 야, 진영근! 내가 너의 폭언과 막말들과 폭행 때문에 내가 너를 끌고 내가 이 자리에 왔지만, 나를 좀 더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 오히려 일단 우리 예쁜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들었고 많이 배웠고, 앞으로 내 말 잘 따라준다면 집에서 똥 싸게 해줄게. 자, 왜 여기까지? 네,
그래도 뭐 좀 다행인 게 제가 첫날 봤을 때보다는 조금 얼굴이 편안해진 것 같아서 좀 다행이에요. 최종 조정 시간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형, 통화 돼요? 출근 중? 출근 중. 잠깐 통화 돼요? 솔직히 말해서 고민은 많이 되거든요. 막상 이게 안 그러겠다 그러고 그러면 또 마음이 약해지고 또 얘가 안 그러겠지 막 이러니까 지금마저도 이거를 좀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형이 만약 나라면 뭐 이 친구를 막 계속 믿고 뭐 얘가 안 그러겠다 아니 난 그때 너한테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는 이미 그 정도 상황이었구나 이미 이혼했어 애를 생각해서도 이혼했어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 보라한테? 난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팩트를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내가 별도였으면 난 너랑 못 살지 난 절대 못 살지 아 그래? 왠지 알아? 네가 뭔데? 삶이 다 다른데 강요하는 게 있어 근데 너도 인생을 열심히 산 아이가 아니잖아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살면 40대 큰일 난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 그 캠프 있는 내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고민이 되는 거야 고쳐지지 않을 사람으로 보이니까 사람은 내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시간 낭비야 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뭐가 잘못됐는 걸 지금 못 느끼고 있는